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둑사활 백을 잡는 방법. 이 모양은 알고 나면 간단한데 수가 아주 절묘한 수가 되겠습니다. 과연 어떤 절묘한 수가 있을까요?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이렇게 단수 치면 될것 같지만요. 여기서 이어지면은 땡큐죠. 너무 간단하죠. 이건 나만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단수 칠때 따버리면 요두 점이 살아갈 길이 없어요. 안 되겠죠? 그렇다고 여기서 이렇게 단수 치고 어딜 놔야 될까요? 여기 놓는다? 이거 안 되겠죠? 나가도 뒤에서 단수 치니까. 뭐가 될듯될듯 하는데 안 되네요. 그럼 여기서 아주 절묘하게 간단하게 잡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는요, 여길 나갑니다. 그 이거 나갔을 때 100은 무조건 끊어야죠. 이때 잘해야 돼요. 여기서 또 이렇게 단수 치고 이렇게 되면은 될것 같아도 이을 수가 없죠. 자, 여기서 마지막 한방안 끊을 수가 없죠. 이때 여기를 둡니다. 여기를 두면 아주 꼼짝 마가 됩니다. 지금 이거 여기 놓으면은 이렇게 단수 쳐서 죽죠. 그렇다고 여기서 단수 칠 수도 없고요. 예, 요한 수로 끊을 때요한 수로 백이 전멸이 되겠습니다. 아, 이거 아주 알고 나면 간단한데 찾기가 어려운 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둑사활 백을 절묘하게 잡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